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범 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처음으로 다보스 포럼과 관련된 이야기로 좀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다보스 포럼에서 경제학자 50명 중에 56%가 성장력 악화를 전망했다. 그렇죠. 라고 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번 다보스 포럼은 상당히 좀 냉정하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네.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 다보스 포럼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되는데 그죠.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보스 포럼에 대한 집중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워낙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지금 여기 방송 오면서도 좀 보니까 뭐또뭐 이란이 또뭐 이라크 쪽 공격했다 뭐 이런 맞아요. 속보들도 나오고 뭐 기사들도 좀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보스 포럼이 보통 이제 경제 쪽에서 좀 중요한 그런 것들을 다루는데 올해 같은 경우 주제가 또 신뢰의 재구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것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연관이 되어 있는 주제로 좀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전쟁이라는 것이 물론 나중에 지나고 났을 때는 뭐 재건도 하고 하면서 뭔가 어떠한 동력이 될수 있지만 일단 이 자체가 진행됐을 때는 많은 분들이 또 다치시고 하다 보니까 뭐 노동력의 상실도 나타날 수 있고 또 지역적으로 경제적인 손실이 굉장히 좀 전방위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전 세계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좀 멍들고 아프면은 다른 쪽도 같이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중국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유럽 쪽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잖아요. 그죠. 물론 경제 쪽은 금융시장은 다 올라왔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다 연결성이 충분히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제에서도 이런 이제 글로벌 신뢰 체계가 왜 나오느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2년 넘게 하고 있고 뭐 하마스 이스라엘 계속하고 있고 또 중동 쪽에 이런 확대 기조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이벤트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뭐 지난주 뭐 사실 11월 달부터 가장 우리 눈에 많이 띄고 주가의 탄력도도 좀 크게 나왔었던 쪽이 또 해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뭐 나포했다, 뭐좀 중요한 이런 이 움직이는 라인들이 뭐 봉쇄됐다, 뭐 머크에서도 안전 때문에 지금 안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는데 크게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아직까지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정상들이 지금 참석을 안 하거든요, 다보스 포럼에.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안 오고요, 중국도 안 오죠, 우리나라도 안 가요. 또 이제 뭐 영국, 독일 이쪽도 정상이 올지 안 올지가 좀 물음표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통수가 자리를 비우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그거는 이제 지정학적에 대한 불안감들, 또 만약에 그쪽이 또 공격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테러를 당한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좀 리스크가 좀 높아졌다라고 부정적인 관점으로는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전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방향으로 다보스 포럼을 좀 이해를 해보셔도 투자의 아이디어를 만드시는 데는 좀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큰 흐름을 좀 읽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뭐 각국에서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지정학적 리스크 상황을 조금 더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갈까요? 네, 일단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너무 지겹도록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홍해 이슈를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뭐 지금도 예멘 반군 후티가 이제 홍해를 지나가는 상선들을 여전히 그죠. 좀 공격을 하고 있고 이게 계속적으로 좀 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좀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미국 한대 미사일 도발을 했다라는 거. 저는 뭐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쨌든 군사력이 엄청나게 막강을 그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이렇게 재미삼아 하는 거긴 하지만 전 세계와 미국과의 이런 전쟁 시뮬레이션도 하는 그런 영상들도 상당히 많은데 사실 미국이 지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럴 정도로 사실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인데 공격을 도발을 했다라는 거. 이건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좀 크게 확대가 될수 있다라는 거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자국민이 다치게 됐을 때 굉장히 강하게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이 움직이면 중국이나 기타 다른 나라들에서도 사실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아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더 강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일단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도 이제 산유국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유국에 대한 부분을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뭐 물가 지표에 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지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공급망에 대한 문제만 있는 건데, 만약에라도 소비가 좀 좋아지는 시그널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유가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딱 해소가 딱 된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작년 11월부터 벌써 지금까지 본다면 한 세 달 정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생각보다 좀 장기화가 될 수 있겠다. 왜냐면 우리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처음에 났을 때도 에이 금방 끝나겠지 라는 생각이 있었잖아요. 워낙 그 나라의 크기도 다르고 러시아가 이제 군사 강국 중에 하나였으니까.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지연받고 하니까 이게 뭐 2년 동안 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슈들이 계속 공급망에서의 타격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제 유동성이 다시 또 또 되고 약간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대하면서 올랐었던 그런 기술주 중심에서의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이제 지정적 리스크가 과연, 물론 이거는 아무도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 안에서의 각각의 좀 시나리오를 살펴놓지 않는다면은 이 변동성이 굉장히 강해지는 시점에서 어려움을 좀 겪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의 안에서 이제 전기차 공장들도 사실은 가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죠. 예. 아무래도 좀 장기화된다면은 이 부분이 가장 타격을 받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전기차 부분도 타격이 받겠죠. 그리고 이제 또 우려가 되는 거는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들, 그죠.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항공으로 넘어가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이제 주요 무역로이기 때문에 곡물 쪽도 사실 조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슈가 생길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해운 운임 지수가 굉장히 크게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SCFI 지수가 이런 이 11월 달 초까지만 해도 1000선 부분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막 900선, 1000선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이제 지난주에 2000선을 그냥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그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이렇게 수직 그러네요. 상승하고 있고요.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었죠. 우리 코로나19 때. 예, 그때 엄청나게 올라갔었고, 그죠. 아시겠지만 그때 해운주, 뭐 HMM이 거의 뭐 축포를 엄청나게 터뜨렸었다. 예, 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올라갔었던 그런 시기인데, 물론 우리가 고점이 이제 5000선으로 보시겠지만 지금 이런 그 기울기라면 사실 3000선만 뚫어줘도 이제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기가 안 좋은데 이 정도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국제해상기구에서 계속적으로 IMO 2020이라고 아마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환경 규제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박들을 교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발주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컨테이너선 이런 걸 많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이제 노후 선박들을 움직이기 못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중요한 라인들이 멈추면서 이제 한 14일 정도 더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공급량이 확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단기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틀넥이 발생을 한 거죠. 변명 현상이 생기면서 가격이 왕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류나 이런 것들은 좀 차질이 생기면 당연히 나라들의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때도 사실 굉장히 이제 선적엔 많이 있었는데 이게 움직이질 못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물류 대란이 굉장히 커질 수 있고, 그러면 지금 항공 쪽은 여객에 대한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과거에 코로나19 때 우리가 고객 하나도 없을 때 뭐로 돈 벌어서 다 메웠나요? 항공으로 했잖아요. 실제로도 항공에 대한 이런 운임지수도 30% 이상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물류 쪽은 전반적으로 좀 강할 수가 있고, 물론 이제 3자 물류 회사까지 움직였다라는 게 좀 핵심이에요. 원래는 해운 쪽만 계속 움직이다가 이제 지난주부터 드디어 3자 물류회사, 뭐 대표적으로 태웅로직스라든지 뭐 한솔로지스틱스 이런 쪽까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 얘기는 실질적으로 이제 물류가 이게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육해공으로 전부 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인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순환매의 흐름들이 굉장히 좀 이벤트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섹터별로 좀 보셔야 되는데, 해운 쪽은 일단 운임지수가 안 꺾이면 아마 3자 물류회사까지 해서 계속적인 좀 순환매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우상향이 될지 아니면 윗꼬리가 계속 달리면서
급등하고 반납할지, 급등하고 반납할지, 이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곡물 쪽도 좀 보셔야 됩니다. 이제 신성홀딩스가 좀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회사가 움직이는 이유는 자회사 중에 무역업을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사놨다가 이제 각국에다 이렇게 뿌리면서 이제 계약을 하면서 하는 그런 사업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코로나19 때도 곡물 쪽으로 굉장히 좀 이슈,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을 때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었던 것도 그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적으로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자금을 굉장히 많이 풀었었던 과거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우리 예전처럼 쌀 엄청 뭐 부유한 거 아니에요. 근데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쌀 가격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또 고민을 하신다면은 곡물 쪽, 물론 이제 이런 기후변화가 라니냐에서 엘니뇨로 넘어와서 기존의 이런 곡물보다는 이제 소프트 곡물, 뭐 소맥이, 아, 그 이제 커피라든지 뭐 초코 뭐 이런 쪽으로 좀 이슈가 되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게 또 좀 지나면 이제 라니냐로 바뀔 또 시기가 오거든요. 그렇게 됐을 땐 상당히 좀 크게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항공 쪽 같은 경우 아까 이제 그 부분과, 그러니까 항공 쪽이 제일 어려운 게 이 이슈가 생기면 유가는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항공 운임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항공 쪽 같은 경우는 기준점을 명확하게 잡으셔야 되는 게, 유가가 올라버리면 이거를 고객에게 전가는 하지만 이 전가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치가 높아지면 항공은 무조건 안 좋다 라고 보셔야 되고요. 문제는 달러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공 쪽은 제가 봤을 땐 긍정적인 포인트보다는 부정적인 포인트가 더 높아질 수 있어서 만약에 이거에서 유가가 좀 강력하게 올라간다면 운임보다는 유가를 조금 더 치중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조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를 보고 나 이런 부분에서 투자를 좀 하고 싶은데 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쪽을 지금 보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요거는 기간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해운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해운은 근데 약간 네. 좀 이제 강심장을 가지신 분만 지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굳이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면 해운 쪽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저는 흥하해운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흥하해운이요, 네. 이전에도 한번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흥하해운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이제 유통주식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그 유통주식수가 더 줄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테마로 지금 접근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이 회사들이 뭐 펀더멘탈이 사실 단기적으로 막 100% 200% 올라갈 정도의 뭔가 상승이 나온 건 아니란 그렇죠. 말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테마주로 접근을 해야 되고, 테마주로 봤을 때는 가장 수급이 많이 쏠리고 핫하게 움직이는 쪽이 대장이에요. 그래서 대장 섹터가 지금은 해운이고요. 그 중에서도 상승을 가장 빠르게 견인하는 게 흥하 해운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이슈를 본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타이트한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 접근을 하실 것이 아니라면은 아예 좀 관망을 하시는 게 낫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 부분이 아니어도 우리가 52주 신고가가 찍는 섹터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죠. 저는 오히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는 보통 시장이 안 좋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주, 그다음에 품절주, 스펙주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데 전거래일에 대부분이 다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실적이나 이런 건 상당히 좋은데도 52주 신고가를 찍고 있는 그런 쪽을 보시면 좋겠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지난주 이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변압기가 그런 쪽이거든요. 변압기는 사실 실적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엄청 좋죠. 그리고 어제도 새롭게 나왔지만 PPI가 또 최고치를 갱신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산업들은 끝나지가 않다라는 거고, 노후 변압기 30년, 40년짜리가 아직도 70%나 남아있는데 이게 뭐 단기간에 피크아웃 나오겠어? 절대 그렇죠.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부분으로 사실 수급이 뻗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이벤트가 있는 쪽으로 보시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 네. 오히려 펀더 쪽을 조금 더 강조를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전체 전략을 좀 보고 갈까요? 사실 전략이라는 거는 네. 단어 한마디로 좀 정리가 되긴 합니다만 사실 그쵸. 진짜 너무 다 다양하고 답도 없고 이렇거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이제 전거래일에 원래는 동시효과까지만 해도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이제 삼전이 300원 오르면서 진짜 0.04% 오르면서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저는 일단은 지금 만약에 현금을 갖고 계시다면 굳이 지금 투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1월 31일 삼성전자 본 실적을 봐야 돼요.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기대한 대로 메모리가 좀 반등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파운드리에 대한 좀 기대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평이 기대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메모리 좀 이미 흑전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1위가 약간 이런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크면은 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가 있고, 그럼 삼성이 조금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하이닉스가 올라도 워낙 이런 지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지수는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그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FOMC가 또 바로 연이어서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하지만 물가와 연관된 지표가 있을 때 상승 탄력이 굉장히 둔화가 되잖아요. 우리 이 CPI 지수 발표될 때도 그렇고 PPI 때도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금리에 대한 부분을 인하라는 외침은 하고 있지만 그들도 사실 굉장히 신경을 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삼성전자 본 실적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뭐 지금 요건 PPI 때문에 다시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요게 조금 더 무너지는 발언들이 나온다거나 그런 기조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지수 자체는 또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고요. 지금 미국장이 좋은데도 이 정도인데 미국장이 만약 조정이라도 조금이라도 나와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수는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골짜기가 컸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에서 뭐 전쟁 난 나라만큼 많이 빠졌을 때 우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다시 2600선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그런 기대감은 충분히 있지만 그게 지금 당장 나올지 안 나올지는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이벤트를 좀 보셔야 되고요. 만약 거기에서 좀 부정적인 이유가 나오면 아마 이슈나 모멘텀 플레이로 구정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또 아시겠지만 구정 때 사실 전으로 좋았던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통계적으로 보면 6대 4거든요. 근데 매매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의 9월 이상으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조금 더 관망을 하시고 지켜보시다가 뭐 만약에 거기가 좋지 않으면 연휴 이후까지도 사실 매수 타이밍을 좀 늦춰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현금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포트 정리 제가 연초에 포트폴리오 쫙 뿌려드리면서 약간 내가 게임을 하다가 이제 딱 쓰러져도 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제가 마련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장치들을 꼭 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이럴 때 작업을 하시면서 내가 다시 회생할 수 있고 좀 현금의 유동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무엇보다 실적이 지금 핵심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변압기가 된 이런 실적주들을 꼭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이야기하고 왔는데 일단 현금 가지고 있으면 지금은 아니다. 네, 그렇죠. 지금은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창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